경기 하나와 기아의 경기였습니다. 이 경기 일단 제일 핫했던 이유. 어? 바로 띄워주시네요. 네, 산체스 대 산체스의 경기였습니다. 예. 외국인 선수로는 동명인 맞대결이 진짜 처음이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뭐 외국인 뭐 마르티네즈 뭐 비슷비슷한 이름은 많은데 이렇게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겹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외국인 선수들 일일이 다 바로바로 가고 가니까 뭐 지금 김상진 선수 또 이름 똑같은 이제 더비가 이제 두 번 있었는데 이성호 선수도 네? 두 번 있고 결국은 외국인 선수의 맞대결 오늘 산트리오가 드디어 만나서 산체스가 붙어서 어제부터 팬들이 관심이 엄청 많았거든요. 네, 그래서 이건 더비 말고 이름 이렇게 해주시잖아요. 한체스 대 기체스. 네, 일단 점수 자체로만 보면 사실 이제 이 두 투수의 성적도 볼게요. 5이닝 2실점과 7이닝 1실점이기 때문에 기체스가 좀 더 잘했고 그거에 플러스 타자들도 오늘 기아가 더 잘해줬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기아가 승리를 한 거겠죠. 그렇죠. 뭐 어떻게 보면 오늘 산체스가 눈여겨볼 거는 굉장히 어떤 산체스? 죄송합니다. 기체스요. 기체스 선수는 오늘 슬라이드나 커브가 평상시에 봐서 굉장히 빠르더라고요. 그 빠르기 때문에 하나 타자들의 헛스윙 비율이 굉장히 많았고 네? 커브와 슬라이드가 빠르다는 건 회전이 좋기 때문에 직구 또한 회전력이 좋기 때문에 치기 힘든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긁히는 날. 긁히는 날로 볼 만큼 이게 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네, 오늘 그 기체스가 제가 알기로는 오고 나서 최다 이닝이었나요? 7이닝이? 저 오늘 진짜 잘하는 날이었어요. 그런 날, 저도 이제 동명이인 맞대결 진짜 잘하고 네. 싶을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그에 비해서 이제 한체스 선수는. 네, 한체스. 네, 한체스 선수도 잘 던졌는데 네. 약간 운이 오늘 저는 조금 안 따랐다. 네, 한체스 선수도 예, 수비도 오늘 2루수 문현빈 선수가 약간 첫 번째 안타도 약간 조금 좀 수비를 잘하는 유수수면 잡을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수비가 지금 굉장히 시프트가 많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러면서 또 실점을 안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가면서 조금 한체스가 기체스에 비해서 뭐 컨디션도 그렇지만 운도 조금 안 따른 좀 그런 좀 경기 양상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. 맞아요. 쌍체스 경기 직관을 또 하셨군요. 반면에 타선은 좀 답답했다 이야기를 한체스도 버텨줄 만큼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요. 네 맞아요. 뭐 이 투수전의 양상으로 좀 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기체스는 정말 좀 긁히는 날이기도 했었고 그렇죠. 한체스는 또 나쁘지 않았던 날이었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투수 쪽에서 뭔가 이렇게 갈렸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오늘 일단 동명이인 맞대결은 재밌었고요. 재밌었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맞아요. 뭐 뒤에 뭐 최영 선수의 홈런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승부를 가른 박찬호 선수의 모습도 사실 있었죠. 요즘 뭐 기아 팬 여러분들은 우리 박찬호 찬호 보는 재미에 옛날에 네? MF 때 미국에 찬호 보는 재미가 있었다면 요즘 기아 팬들은 이제 박찬호 선수 보는 재미로 지금 야구를 봐도 된다고 볼 정도로 정말 잘하고 있어요. 맞아요. 이게 4대1에서 2점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. 얘기를 해주시는 그 최영 선수의 투런 홈런이었지만 앞에 2점은 이제 한 점이 난 다음에 사실 1대0 너무 불안불안하잖아요. 네. 투수전이면 또 그 뒤에 불펜들이 어떨지 모르고 너무 불안한데 박찬호 선수가 진짜 5회에 2루 도루부터 3루 네. 홈까지 파고드는 게 전부 발로 만들어낸 그런 5회를 만들어냈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 그런 주루 플레이를 보면 네. 그거는 정말 자신감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박찬호 선수의 자신감이 최고치로 올라갔다. 타석에서도 잘 풀리기 때문에 수비도 그렇지만 주루는 정말 과감한 주루 플레이는 저는 무조건 자신감이라고 예, 저도 과감 플레이를 할 때는 제 발을 믿고 제 모든 걸 안 믿으면 과감 플레이가 안 나오거든요. 일단 판단과 동시에 거의 뭐 판단보다 예, 빠르게 달려야 되잖아요. 당연하죠. 판단 이전에 자신감이에요. 이걸 무조건 판단 예, 이전에 자신감. 예, 그 전에 벌써 나는 웬간 다 뛴다. 무조건 공격적이다는 게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판단보다 그게 빠르게 할 수 있어요. 무조건 그거 보고 판단하려면 넣습니다. 그 전에 나는 뛸 준비가 다 돼 있고 막 돼 있어야만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로 뛰쳐나가는 건 마음의 준비가 먼저거든요. 그게 자신감. 눈으로 보고 있을 때 늦어요. 민초사랑님이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힘이 되어준 박찬호 선수는 다른 박찬호 선수가 아닐까요? 예, 다른. 예. 그때 이제 IMF 때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박찬호고 지금은 이제 이찬호가
이찬호죠. 예. 네. 아, 얘기는 계속 이어가 볼게요. 그 자신감이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오늘 주루뿐만 아니라 박찬호 선수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요즘 뭐 타격도 잘 되고 있잖아요. 지금 뭐 기아 소속 마지막 3할 6역수 최근 이제 뽑아봤을 때 뭐 김선민 선수 진짜 그렇죠. 뭐 타격왕까지 할 정도로 너무나 잘했던 선수죠.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박찬호 선수 이야기를 하는데 박찬호 선수도 타격 진짜 잘할 때 막 4안타씩 때려내고 예. 하니까 그러니까 어제 오늘은 거의 박찬호 선수가 이제 팀을 구해냈고 지금 기아가 그래도 다시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는 게 결국은 최용우나 나성범이나 소크라테스나 유승이나 큼직큼직한 선수들만 있을 때 네. 이렇게 경기를 풀어주는 선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무조건 얘기를 했는데 네. 지금 박찬호 선수와 김도영 선수가 1, 2번에서 그 역할을 하는데 김도영 선수가 안 풀리면 박찬호 선수가 해주고 박찬호 선수 조금 약하면 김도영 선수가 해주고 아니면 두 명이 같이 치고 나가기 때문에 저렇게 풀어놓으면 뒤에서 형우나 성범이나 소크라테스 형이 큰 거 한 방 놔주면 게임 셋 되거든요. 그러니까 기아 타선 거리 타선 없다고 네. 하잖아요. 뭐 앞으로는 갸찬호라고 해야지 박찬호 골글 거의 확정인 것 같다. 그리고 산체스의 다른 이름 보문산 산체스와 무등산 산체스. 아 지명까지 지명까지. 예. 근데 뭐 더 유명하죠 보문산과 그렇죠. 무등산 또 이 각자 지역에 가면은 우리 또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산이 보이는 걸로 이제 우천 취소를 결정하게 될까요? 예.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메이저리거는 이것도 재밌네요. 찬호박 대 아까 갸찬호 해주셨잖아요. 예. 찬호박 대 박. 아 맞죠 맞죠 미국식으로 부르셔야죠. 아, 맞네요. 기체스 대 한채스면 찬호박 대 박찬호. 아, 역시 맞네요. 센스가 되게 많으시네요. 센스 다 예. 너무 좋아요. 아 야구 성형에서 사진도 더 잘생겨 보이는데. 야구 잘하면 원래 다 잘생겨 보입니다. 그렇죠. 다른 경쟁님 찬호박 박찬호는 좀 웃기죠. 아 진짜 여러분들의 그런 부분들이 다 눈에 띄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그 산체스 동명인 그 더비로 시작을 해서 지금 또 박찬호의 그 예. 박찬호 선수의 이제 동명인도 저희가 이렇게 또 이름을 지어봤던 것 같습니다. 네 어쨌거나 진짜 자신감이 만들어냈던 그 한 점 그리고 그 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1대0과 2대0은 또 다르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거기에서 최영우 선수가 정말 큰 홈런에 또 홈런전 넘겼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에이스들과의 경기 물론 뭐 보는 분들은 아, 하나 타선 답답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정말로 뭐 뒤에 가서 어떻게 보면 포스시나 올라가 보면 알겠지만 아무리 막강 타선 같더라도 에이스가 던지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. 미국의 뉴욕 양키 타선 또 결국은 신더가드나 에이스들과 붙으면 1점을 나기가 힘들어요. 7, 8위까지. 맞아요. 예, 정말 에이스들은 뭐 방어율 이런 게 한 경기만 놓고 보면 0점대가 거의 다 0점대예요. 한 경기만 그렇죠. 놓고 보면. 예, 그러니까 야구가 그만큼 에이스들이 제대로 긁히면 아무리 잘 치는 사이도 치기 힘듭니다. 아니 이렇게 다섯 구장 얘기 다 해보니까 진짜 오늘 에이스만 나왔구나 싶은데 저도 저거 눈에 띄었어요. 포항백오랑이님이 단추 푼 것도 멋있어 보인대요. 전 앵콜살. 그러니까 이게 야구 성형. 야구 성형이랑 굉장히 최용호도 푸는데 최용호는 멋있게 보는데 찬호가 푸니까 솔직히 맞는 말이 옛날에는 잔은 와절하지 막 약간 포항 분이니까 내가 사투리 써드릴게요. 잔은 또 와절하지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. 근데 지금은 또 자 멋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옛날에 막 뛰다가 박찬호 선수 죽으면 욕하셨을 거잖아요. 네, 근데 저, 오늘은 칭찬하셨죠? 이게 야구 성령 야구 잘하는 게 정말 무시 못한다는 게 저런 거거든요. 네. 맞아요. 박찬호 선수도 진짜 요즘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얘기를 딱 이렇게 해주시는 거 같네요. 잔은 맞았나? 딱 진짜 잔은 맞아. 근데 그거 광주 사투리인가요? 전라도 사투리인가요? 잔은 맞으라는 경상도 사투리 아닌가요? 전라도 사투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전라도 안타깝게도 맞아요. 저는 또 와카노. 어제 해주시네요. 와카노도 있고 와지라노도 있고. 저 경상도인가? 왜냐면 또 이제 경주. 예, 저 있었죠? 경상도도 뭐 전라도도 그렇지만 완전 많아요. 사투리가 다 다릅니다. 부산하고 대구하고 경주하고 포항하고 다 다릅니다. 또다 다르다고. 부산도 다르죠. 그렇죠. 네. 다 다릅니다. 저는 또 대구 사투리 들으면 또 다르더라고요. 맞아요. 우리만 저희는 근데 둘다 경상도여서 이제 판단할 수 없는데 PD님이 좀 이렇게 참전하셔서 판단 한번 해보실래요? 태태님이 아따 그라요. 아따 그라요. 저거는 확실히 전라도예요. 네, 저거는 확실히 전라도죠. 맞아요, 맞아요. 저도 그 이정범 그 감독님이 네. 위원님으로 계실 때 워낙 좀 들어봤으니까 네. 딱 그게 생각이 나는데 다 다릅니다. 제 사투리도 사실 나와요.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신 걸. 가끔 나옵니다. 아따 거시기하여.
아, 근데 이거 재밌네요. 아, 확실히 좀 야구가 우리나라는 워낙에 지역적 특색이 뭐 네. 물론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또 좁은 지역에서 그렇죠. 더욱더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팬심도 엄청나기 때문에 아,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네요. 날 새겄다. 괜찮아요. 이거 하나뿐이시네요. 기회 있었을 때안 배웠냐고. 배웠는데 지금 이제 나오니까 가끔은 쓰는데 가끔은 또 약간 쓰세요? 예 뭐냐 하면서 아, 이렇게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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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딱 그런 그 얘기 들었던 시기하다 것 뭐냐 같아요. 약간 이 정도는 이제 장난삼아 쓰는데 뭐냐 하면서 이러는데 아예 저는 뭐 입에 짝짝 달라붙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저는 충청도 있었죠. 하나도 있었는데 잘 충청도도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특히 좀 이제 좀 남자분들이 사실 고치기 제일 어렵지 않아요? 예 경상도 말은 진짜 계속 붙어 있는 것 같아요.